LG유 플러스가 영유아 전용 미디어 플랫폼 유플러스 아이들나라를 키즈 전용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로 탈바꿈합니다. 아이들나라는 IPTV 부가 서비스로 2017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인기 키즈 플랫폼으로 성장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아이가 직접 참여하는 양방향 콘텐츠 만여 편을 포함해 총 5만여 편의 콘텐츠가 구축됩니다. 양방향 콘텐츠는 교사와 함께 독서하는 화상 독서, 터치하면 반응하는 터치북과 3D AR로 즐기는 입체북 등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기존에는 과거 시청 데이터나 관심사에 따라 콘텐츠를 추천했다면 앞으로는 아이와 부모를 진단한 데이터와 콘텐츠 메타 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들나라를 개편한 특징은 저희가 그 아이에게 맞춰서 정말 그 아이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저희가 딜리버리할 수 있는 거에 조금 집중을 했고요. 저희가 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100만 고객을 확보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